자, 얼른 이제 우리 또 정 우리 이제 염블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염블리님 오늘 지금 57분입니다. 네네. 예, 어떻게 가볍게 일정 정도만 하고 장 보러 갈까요? 네, 그 표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중국은 휴장이고요. 일본 EU가 이제 4월 산업생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EU 4월 수출입 동향이 있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있고 미국과 EU가 좀 그동안 좀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내일 이제 정상회담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후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정책이 EU랑 그렇게 뭐 척을 지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뉴스 나올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FOMC가 열리고 중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6월 18일 날은 이제 중국에서 6.18 쇼핑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란의 대통령이 좀 그 이제 선거가 있는데 네? 이제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이란이 예, 네, 그래서 보수파하고 뭐 이게 좀 보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미국도 제재 이슈가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결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고요. 이제 네네. 59분입니다. 네. 네, 우리 장은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네, 출발은 3,259에서 일단 출발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지수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사상 최고치 찍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찍어야 되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990한 5포인트 정도. 1000 이제, 넘어야 되겠죠? 예, 1000 포인트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지금 강세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예상 지수는 대부분 좀 괜찮은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호가는 조금 좀 밀리는 상황이고 방금 그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셀트리온이? 네, 발표했습니다. 방금 공시가 나왔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요. 안전성도 좋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당연히 좀 일찍 나왔어야 돼. 일찍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다 다행이네. 예? 예, 예. 다행이죠. 예. 지금 아직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아직은 승인이 안 났거든요. 예. 임상 이상 관련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삼성 데이터는 잘 나와서 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좀 약하게 출발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그 ETF 리밸런싱이 좀 있어가지고. 종가에 막 급변동을 했거든요. 아니, 기업들은. 진짜 그거 좀 문제돼. 뭐요? 아 ETF 예를 들면 무슨 전기차 무슨 친환경 ETF 같은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전기 리밸런싱 데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어떤 종목은 편출하고 네. 어떤 종목 편입하는데 네. SKIET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워낙 대형주잖아. 네. 이걸 누르니까 나머지 아무 죄도 없는 것들 그냥 다 패대기를 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들어가면서 일부 기업은 던지고 LG화학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비중이. 그래가지고 LG화학은 종가에 막 급등하고 네. SKIET는 신규로 들어가니까 종가에 뭐 난리가 났죠. 그냥 폭등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아, 근데 그거 ETF 그거 너무 좀 그런 날 딱 알고 있다가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네, 근데 그 미리 좀 뭐 알려진 내용들이 아니어서 저도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장주 이제 종가에 알았죠. 저도 사실은. 야.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이벤트가 있어서. 있었죠. 예. 그 거기에 에코프로 HN이라고 그 회사가 환경회사인데 네? 에코프로가 원래 2차전지 관련 지주사거든요. 에코프로 예,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ETF에 남아있던 거예요. 이제 걔를 그 기업을 편출시켜 버린 거죠 또. 아 뺐어요? 네, 빼야 됩니다. 왜냐면 환경 관련주예요. 2차전지 쪽이 아니고. 아,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아니요 HN. 에코프로 HN. 네, 이번에 새로 이제 분할에 상장한 기업이 2차전지랑 무관한 기업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주가 하락이 되는 네. 것들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대우조선해양이고요. 1조원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해양 플랜트 수주 공시 떠가지고. 해양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 1조원짜리 따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해양 플랜트 그거는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돈은, 벌어야 네. 돼. 왜냐하면 예전에 뭐 국전하고 다 그런 게 해양 플랜트 싸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저렇게 돼버린 네, 거죠 사실은. 빅바스라고 그 회계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다 플랜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한대요. 저기 잘했을 거야. 이제 잘 하겠죠. 네.
그리고 예, 오늘 셀트리온이 2.6%, 그다음에 두산피오셀이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좀 한 두 개 나왔는데 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한 2% 올랐고. 두피오? 네, 두산피오셀이 한 2% 오르고 카카오도 오늘 2% 상승하고 있고 LG이노텍, 뭐 오리온, GS리테일 같은 기업들도 좋고 네이버도 출발은 괜찮습니다. 네이버. 예, 하락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TF 관련해서 좀 네네. 이제 올랐던 LG화학이 1.6% 되돌리고 있고 두산중업이 0.6%, 금호석유가 한 2.3% 정도 빠지면서 화학주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도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에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약간 이제 그 소비재 기업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피해주들, 네. 뭐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이런 기업들 식자재 업체들이잖아요. 네. 이제 단체 급식이 재개되니까 아하. 수혜가 좀 예상돼서 오늘 올라가고 펜오션도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오픈 관련주가 일단 오전에는 분위기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셀트리온이 좋은 또 임상 데이터를 뭐 발표를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일단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뭐 차바이오텍, CMG 제약 괜찮고 SM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한 3%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 회사인 RFHIC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RF? 예. 그래서 오늘 좀 한 2% 정도 주가가 올라가. 예. 그 신한금융 투자인가 아마 거기서 올렸을 거예요. 목표 주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 갔지?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일단 아까 뭐 삼성전자, 아. LG화학 같은 약간 제조업체들이 좀 부진하면서 네네네. 0.7% 정도 좀 빠지고 있고 아, 카카오는 또 오르네. 예.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냥 미국 시장과 거의 상관없이 그냥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한 1000억 정도 코스피 샀고요. 외국인 기관을 합쳐서 1000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이 600억, 기관 투자자가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오전에는 일단은 좀 매도가 좀 일단 일부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출발이 가장 좋은 제조업 종이 좀 되게 좋네요. 그 무림 페이퍼, 뭐 무림 PMP 같은 이제 무림 계열의 이제 제조업 종이 좋고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가 동반 강세입니다. 둘 다 2%씩 올라갔고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러다 카카오가 시가총액 역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구를 역전해요? 네이버를? 카카오가 네이버를 시총을? 네, 시총 거의 붙었어요 지금 거의. 아 그래요? 1조나 이제 안쪽으로 붙었어요. 하... 네, 그래서 시총차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주 강하고 조선업종도 아까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아... 수주공시로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가 조선 한번 다뤘잖아요. 네. 아 조선 아무튼 오늘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뭐 웹툰 관련주 다 뭐 그냥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하락하는 거는 그 백신 요건 관련주는 아마 재료가 좀 노출돼서 그런 것 같고요. 좀 빠지고 있고 그 외 여행주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일부 빠지고 원자력 발전주도 좀 빠지고 있고 자동차는 아마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밀리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미국 공장 일주일 정도 가동 중단한다는 아까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카카오가 역전했대요 지금. 아 역전했나요? 이제 역전했나요? 네. 1조 원 정도 차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역전했다고 그러시네. 예. 하여튼 오늘 아... 시장은 예. 이렇게 혼조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네, 네, 네. 언제 난 역전하나. 일단 역전 앞에 나가게 생겼어 이거. 자 일단 현재 상황은 대체로 네네. 이제 아 이거는 하락 반전했네요. 네, 코스피는. 코스피는 그 대형 주들이 좀 안 좋아요.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플랫폼은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나머지 이제 제조업체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네네네. 출발이. 네. 자, 그렇게 지금 시장은 돼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또 보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 6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에서 쇼핑데이가 열리는데
중국이 쇼핑대회가 좀 많긴 한데 광군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알리바바에서 하는 네. 광군제 이후 이제 가장 큰 쇼핑 페스티벌이 6월 18일 날 시작을 하는데 사실 벌써 시작은 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중국의 2등 그 이커머스 기업 징동이라고 있거든요. 아, 징동. 네. 징동에서 이제 이거를 행사를 개최하는 거고. 근데 매출 규모는 오히려 티몰과 타오바오 갖고 있는 알리바바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행사에서 나오는 매출은 그래서 알리바바 매출이 지금 110조 100 작년에만 해도 이 행사에서 119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군제 그 거래액보다 훨씬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군제는 하루만 하는데 아. 이거는 좀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아, 전체 이제 거래로 봤을 때는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연일 매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1,700개 브랜드가 참석을 했는데 한 시간 만에 지난해 첫날 이제 거래액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시간에 지난해 첫날 총 거래액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가파른 거래액 증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 브랜드도 그 스타일 난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다. 네. 그 코스메틱 브랜드 3CE라는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색조 화장품 1등 했대요. 어디 중국에서요? 네, 전체 1등. 색조 화장품. 우리나라 브랜드? 스타일 난다 우리 한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3CE라는 게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 아, 스타일 난다의 네. 브랜드예요. 네. 그게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1등을 했대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의 후는 전체 뷰티에서 랭킹 10위.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지금 화장품 매출이 되게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종대 애널리스트도 좀 언급을 해줬는데 중국의 소비 경기 회복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고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브랜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어쨌든 화장품은 이번 6.18 쇼핑 대회에서 좀 경쟁력이 입증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 이마트가 5월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마트 실적은 좀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는 했는데 다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요새 주가 부진한 이유가 아마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주셨는데 인수 가격이 3조 원을 넘으면 좀 안 좋을 수가 있대요. 네, 비용 네, 부담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마트 주주분들은 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란다 그 3C 그거는 저 로레알에 이미 인수가 참 지난번에 됐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인수됐어요. 네. 네, 우리나라 건 아닌 걸로. 아 그런가? 왜냐면 이제 로레알 거니까. 아, 하기야 우리나라 그 그런 그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 기업이 엄청 비싸게 주고 사잖아. 네. H인가 그것도 유니레버가 네. 샀잖아, 그죠? 네. 네? 아. 그래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3C 그 제품을 코스맥스가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코스맥스가 아, 그래요? ODM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네. 코스맥스 얼마야? 코스맥스. 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용수 연구원님인데 이게 보고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코로나 치료제 물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이슈도 있지만 네? 제2의 타미플루가 나올 수도 있다. 그 타미플루는 경구용이잖아요. 먹는 거 네. 신종플루 네.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먹어서 이제 그때 그 신종플루 이제 좀 전염됐을 때도 좀 도움이 됐는데 미국 정부가 그 다국적 제약사 MSD가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이름이 몰루피라비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걸 한 12억 달러 규모 선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일단 미리 좀 구매하겠다고 그래서 MSD는 이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일단 바로 170만 명분의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한국 정부도 선구매 논의 중인데 이게 승인 받으면 연말까지 1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5월부터 이제 리지백 바이오테라피틱스 사하고 공동 개발 중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원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용도를 바꿔버렸대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용도를 아, 바꿔. 용도 바꾸면 그거 돼요? 아, 왜 되나봐요. 그 어차피 독감도 바이러스니까. 아, 그런가? 예. 네, 그걸 이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에 삽입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하는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서 전염을 못하게, 그러니까 더 이제 확산하지 못하게 좀 막는 그런 기전인데 이게 성분명이 베클룰이라고 그 램데시빌이 아시죠? 네. 그거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302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어쨌든 위약 복용군 대비해서 입원하고 사망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일단 입증을 했대요. 가짜약 대비해서는. 그리고 임상시험 시작 5일 및 10일 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고 10에서 15일째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검출한 이제 비율이 가짜약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은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되게 되면 타미플루와 이제 동일해지거든요. 네. 타미플루가 5일 동안 하루에 2번 10회 복용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경구용인데 이걸 만약에 하게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병원에 안 가더라도 약을 먹으면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대만 반도체 밸류체인의 이제 5월 매출에 관련 자료를 좀 적어줬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PC 쪽은 좀 정점은 지난 것 같다. 좀 꺾이는 게 나오는 것 같고 모바일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매출액 증가율은 견조한데 서버 쪽이 좀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서버 쪽이 뭐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데이터도 나오면서 좀 다소 오락가락 하는 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 서버 쪽이 3분기에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서버 DRAM 서플라이 체인의 영업 현황을 참고를 하면 네. 여전히 서버 시장 수요가 연초 대비해서는 견조해졌고 기업형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하반기 반도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 모바일, PC 순이고 PC는 좀 꺾였어요. 그래서 서버와 모바일이 얼마만큼의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게 이제 반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요 자료는 뭐냐면은 그 신한금융투자의 함영도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탄소 국경세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번 7월에 EU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초안을. 네.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EU에서 이제 이걸 법제화해서 벌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탄소 배출 톤당 5만 원 가량을 부과합니다. 1톤 배출을 하면 그 기업한테는 톤당 5만 원 가량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그래서 이게 당연히 좀 악재인 업종이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이쪽이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1.5년 정도 시간이 남은 시점이고 이거를 결국에 이제 그 약간 탄소 국경세를 좀 더 설명해드리면 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하고 좀 유사해요.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일부 업체들이. 그래서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특정 기업들한테 이제 배출 허용량을 크레딧 단위로 네.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허용된 수치보다 적게 배출하면 크레딧이 남아요. 일부. 그거를 이제 팔 수가 있어요. 테슬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냈는데 이걸 만약에 더 배출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크레딧을 구입을 해가지고 허용량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부과되는 벌금이 톤당 100유로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현재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크레딧 가격은 50유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58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탄소 국경세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이걸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을 이제 5.4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네. 일단 그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 내에서는 철강 시멘트가 각각 27에서 15% 정도로 일단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화학까지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 화학 합치면 세계 산업이 7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요? 거의 전체 산업에서 산업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이산화탄소 특히 그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이 되냐면 그 고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석탄을 원료로 네네. 해가지고 떼잖아요.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그 전기료는 좀 낮고 네, 전기료는 별로 배출 안 하죠. 네. 네. 그 고철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석탄 고로를 운영하는 사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있대요. 방법은 수소하고 탄소 보집 포집 장치를 이용하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 써 있는데 혼소? 예, 혼소. 이제 수소를 넣는 거 천연가스에다가 그러니까 가스 터빈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 방식에다가 일부 수소를 넣으면 수소가 사용되는 비중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된대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탄소 그 국경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만큼 수소 넣는 그리고 하나는 CCUS라고 탄소 포집 저장 사용의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니까 그죠? 그렇게 묶어두니까 그리고 이걸 포집된 탄소를 다른 또 원재료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뭐냐면 이제 이분께서 뭐라고 적었냐면 여기에 관련돼서 탄소 배출권 ETF KRBN 미국에 상장된 네. 이 ETF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는 다들 아실 거예요. 플러그 파워. 네, 유명하죠. 그 전 세계적으로 네. 수소 밸류체인 수직 계열한 유일한 회사고 그 다음에 유럽에는 그 유럽 쪽에는 넬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유럽의 주요 수전의 설비 회사 중 하나인데 이 기업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아무튼 탄소 국경세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증권의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인플레 경계감이 좀 완화됐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간단히 적어줬는데요. 뭐 요약해드리면 이때 인플레 우려는 피크아웃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일단 덜어냈고 그리고 성장주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가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성장주들이 한 5개월 쉬었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해소된다면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성장주가 그렇다고 계속 주도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치주 로테이션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 시점에 성장주 상승은 좀 어쨌든 순환 상승 관점에서 작년과 같은 뭐 압도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맞지 않냐.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가고 성장주도 가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좀 흐름을 좀 예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성장주와 가치주가 고르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를 종합하면 장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간 이제 수급 공백이 업종으로는 그래도 수급 공백이 컸던 자동차, 2차 전지, IT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요새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하고 인터넷 미디어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진짜 진격의 카카오구만. 네, 대단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가 그냥 네이버도 안 지려고 막 가고 카카오. 아니 이제 두 회사의 주주들이 한번 해볼게요. 진짜 카카오 옛날 진짜 어디 카카오가 따로 있는지 앱도 안 되는. 야 시청차 컸거든요 사실. 네? 시청차 되게 컸는데. 야 차트를 보니까 와 카카오 주주들 진짜 무섭나요? 부럽다는 거. 부럽다. 작년 한 요맘때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카카오 네이버 네. 사고 쭉 가세요. 한 1년만 가보세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 말씀만 들었어도 그분 그랬죠. 어떤 분이 뭐 사야 돼요? 그러면 뭘 고민해. 두 개 다 사지. 두 개 다 사지. 두 개 사고 지금 1년 있었으면 어떡해. 아 지금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1년 전만 아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1년 후 다시 또 오늘 후회할 겁니까? 자, 그렇게 카카오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리포트는 다 됐을까요? 네, 됐고 그다음에 뉴스는 네. 그 폴더블 폰 출시일이 확정됐어요. 8월 폴더블? 27일. 네, 8월 27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빨리 나와요. 원래 9월에 나오는데 가격은 아마 170, 180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가격은 확정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좀 빨리 출시되고 아마 애플 아이폰은 9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애플 봐서. 아이폰 폴더블? 아니요. 폴더블 애플 폴더블은 아마 202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직 멀었고요. 삼성은 아마 8월 27일로 지금 아 근데 엊그저께인가 무슨 통계를 보니까 20, 30대의 애플 아이폰 그 사용률이 엄청 높아졌던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층은 대부분 네. 아이폰 아니면 안 쓴다고. 네. 그러니까 4, 50대는 갤럭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20, 30대가 4, 50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4, 50대 되면 애플 쓰던 사람들이 갤럭시로 바꾸나? 다 애플이죠, 그냥. 20년 후라 잘 모르겠네요. 그게 좀 나는 그게 좀 그게 좀 걱정이 돼. 삼성에. 아 삼성에. 20, 30대가 너 야 너 갤럭시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으면. 어? 삼성은 제가 볼 땐 그래서 아, 예를 들면 현대 제네시스 같은 새로운 브랜드 하나 좀 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갤럭시로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조금 힘들어. 네, 갤럭시 브랜드가 아닌 또 다른 브랜드로 가야 된다.
야, 그건 돈이 엄청 들지. 네? 돈이 엄청 들어. 아 근데 그게 삼성 잘 들으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이거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선택지를 좀 늘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프리미엄 느낌의 좀 더 젊은 느낌, 스타일리시한 느낌, 그거를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 쓰면 좀 힙하다는 느낌? 아니 내가 지금 애플 10을 쓰잖아. 네. 그래서 한 2년 넘었거든. 네. 이제 애증의 애플 10인데 네. 사실 내가 저번에 공시했잖아. 내가 이걸로 하면 폴더블로 바꾼다. 어? 바꾸려니까 딸내미 반대하는 거야. 반대요? 아빠 안 그래도 지금 아재 분위기인데 그거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냐 이거야. 아 폴더블 쓰면 좀 아재가 되는군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 선배들은 적극 권하거든. 야 김프로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신세계니까. 와 차트 볼 때 장난. 눈이 번쩍 튀어. 이렇게 차트 딱 보면은 거의 태블릿 수준이야. 아 근데 엣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애플이 또 폴더블 하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때는 또 따님도 아마 아빠 열어봐 이렇게 접어봐. 그래. 네.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고요. 지금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 코스피는 약간 마이너스, 네, 약간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5G 업종이 대체로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바이오하고 5G가. 그래 코스닥이 좀 분위기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이 그냥 뭐 장이인데 주제가 없다 보니까 네. 오늘 네? 주제 5G 있잖아요. 왜 5G 때는 주제라고 안 쳐줍니까? 아 난 섭섭하네. 아니 분명히 오늘 지금 5G 가고 있는데 뭐 주제가 없다니요. 오늘 주제 5G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관심 종목에 5G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테마인데. 자 그렇게 네, 오늘 카카오가 진짜 세네. 카카오 네이버 네, 카카오 오늘 주인공인 것 같네요. 아, 네. 뜨끈뜨끈하네 여기. 네? 카카오 네이버. 네 우리 자. 염승환 부장님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염승환 부장님 네. 머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투블럭 저희 동네 미용실에서 네? 아, 동네 미용실이에요. 아니, 어디? 그 청담동. 이, 네. 아니, 종사적 청담이야. 네, 청담 아니야? 청담? 예? 네? 아닙니다. 예. 네. 네, 청담동에서 커트 8만 원짜리니까. 아, 근데 아까 그 이경수 센터장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방에. 저도 바로 오늘 결제를 하고 들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맞아요. 메리츠 그런 건 진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네. 되는 게 물론 매일매일 방송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죠. 근데 어떤 그 딱 시간을 좀 정해놓고 제대로 이렇게 좀 앉아서 딱 각 잡고 하는 그런 공부가 그렇죠. 좀 더 기억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사실은 그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네. 뭐 이제 그 강사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네. 되고 또 뭐 서버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되게 그 바쁜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하려면 또 자료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이용 센터장이 엄청 꼼꼼해가지고 네. 그 동영상을 진짜. 하나 다 검수를 하더만 24명의 애널리스트 거를 그러니까 와, 그거 검수하는 것도 진짜 다 검수해.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퀄리티 컨트롤 엄청 하니까 하여튼 아유 하여튼 본인 의지도 그렇고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아예 빨리 듣게 하시려면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반값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주시장에서 제가 이제 그 뭐 저도 오래 있었지만 느낀 게 한국은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종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업종이 전방 산업의 영향을 대부분 많이도 받기 때문에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게 좀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개별 기업만 봐가지고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업종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제 염승환 부장 그 머리를 어디 자르냐고 일부러 물어봐 드린 게 내가 엊그저께 뭐 방송에다 그 얘기했나 봐 내가 내방동에 내 단골 거기 내방동이세요? 나 내방동이지. 아, 머리하러 거기까지 가세요? 응. 아니 왜? 뭘
몰이라로 그렇게 몰리 다른 동네를 아니, 가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12번밖에 안 가는데 그거 뭐 자기 취향에 맞는 데서 해야지. 아, 그런가? 장신 이렇게 얼굴 자신 있어요? 네. 아,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안 하면 얼굴 이상해진다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틀려. 그래서 내가 거기 했더니 손님이 좀 많이 왔나 봐.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우리 연부장님 청담동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던진 저, 얘기인데 저 강남에 안 삽니다. 네, 강남은 강남이죠. 거기 왜 강남 아닙니까? 아니 뭐 아니, 관악구를 강남 아니라고 강남, 생각하세요. 네. 아, 이 정도 하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연블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